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닉네임이 호평동 타짜님이시네요. 베팅하신 건가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계십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 종목은 워낙에 또 원전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해상 풍력도 끼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유년, 자주 보는 분들이 많은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요. 23,300원이에요. 아, 좀 높죠? 8% 비중. 현재 주가가 18,750원입니다. 오늘 부합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에 거는 기대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정책적인 기대감도 원전 관련주들 워낙에 있죠. 그런데 주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23,000원까지 과연 언제 갈까? 이런 답답함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호평동 타짜님께서 갖고 계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부터 앞으로의 전망과 또 전략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잘 움직임이 나오질 않는데 이거 23,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답답한 종목이죠. 그렇죠. 답답하지만 네. 저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고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다만 굉장히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아니, 팬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11조 가까이 되는 이 시총의 규모는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적인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 23,000원이면은 저는 싸울 자리에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 라인들에서 들어가시곤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제가 2만원대에서 17,000원 굉장히 그 정직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주가다라고 보여드릴게요. 3,000원 단위로 네. 17,000원, 2만원, 23,000원 이 단에서 굉장히 박스를 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뭐 말 안 해도 원전 관련해서 거의 대장격의 종목이고 그렇죠. 풍력 관련해서도 지멘스와 지금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 네. 업체와 MOU를 체결을 했고 거기에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제 사업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주가가 현재 2만원 밑에서 놀고 있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그 기반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연간으로 봤었을 때 20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1년도에 흑자를 전환을 하면서 좀 주가가 좀 탄력받는 듯 하다가 분기별로 예. 봤었을 때는 결국엔 2분기 때 좀 좋지 못한 이런 흐름들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츠 수주 관련했었을 때 가장 큰 공신이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라고 한다면 지금 2만원대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할 것 같아요. 2만원 예. 돌파를 한다라면은 다시금 23,3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2만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17,000원에서 18,000원 단에 좀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추가 매수해서 충분히 저는 탈출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네. 이런 종목이다. 여기 박스 구간을 보시게 되면 17,000원에서 2만원, 2만원에서 23,000원의 정직한 구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추가 매수 17,000원 부근에서 해서 탈출, 뭐 2만원대에서 탈출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2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구 두산 중공업이죠. 자, 이 종목 앞으로 그 원전이나 뭐 해상 풍력까지도 기대할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이 종목 일단 2만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2만원을 뚫어내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고 좀 내려간다고 해도 17,0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거나 그 부근에 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상세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호평동 타짜님께서 지금은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잘 눈여겨보시고 대응 잘하시고 수익 보면서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